자, 그 다음에 69번, 그지? 69번 해제에 관해서 틀린 것 거죠. 여러분, 1번, 2번은 우리 제목 붙이면 해제권의 행사. 그지? 3, 4, 5는 해제권의 뭐 효력 이렇게 할때 우리 배울 때 그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적어보면, 해제권의 행사는, 제목만 적으면 해제권의 행사는 1. 도달주의, 2. 불료식행위, 3.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다. 하지만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응? 그 기간 안에 뭐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 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 뭐, 불이행을 정지 조건.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 표시. 해제 의사 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 다음 네 번째, 도달하면은 뭐할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도달하면 뭐할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지? 근데 도달하여도 뭐를 가지고? 하자를 가지고. 도달하여도 뭐 하자를 이유로 뭐할수 있다? 어? 취소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2인 이상일 때, 행사는 어렵게, 뭐, 소멸은 뭐, 쉽게. 행사는 전원이 행사. 소멸은 몇인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은 전원이 어떻게 한다? 소멸.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해제 효과. 이런 거는, 해제권의 뭐, 효과는, 1. 무슨 효? 소급효. 근데, 548조. 제3자의 권리는,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그지? 이때, 요 제3자는 어떤 거? 우리 늘 이야기하죠. 무슨 유? 물건유. 몇 부류로 나온다? 두 부류. 그지? 해제 전에 물권유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 하면 뭐? 말소 등기 전에 선의 물권유.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두 번째. 무슨 회복? 원상회복. 원칙. 원물상환. 예외, 원물 상환이 불가능하면 무슨 상환? 가격 상환. 가격도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 이런 식으로. 가격이고. 그럼 이렇게 원물 상환할 때, 받은 날, 특히 금전 반환 시. 금전 반환 시. 물건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무슨 요? 사용료. 금전 반환 시는 받은 날로부터 뭐, 이자 가산. 이때 이자는, 여러분, 돈은 무조건 받았다 이자가 발생한다. 이때 이자는 지연 배상이 아니라, 법정 과실 수취. 수취 한 거, 돌려주는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즉 성격이 있다고. 그럼 이렇게 받은 거 있으면 뭐 하고, 그럼 이 원상회복은 뭐를 불문? 선악불문, 과실불문, 잘못불문. 우리 이 얘들 때뭘 가게 됐노? 매수인이 잔금 안 줘가지고, 매도인이 해제했다고. 누가 잔금 안 줘가지고? 그럼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해제했잖아, 그지? 누가 잘못했음에도? 매수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그러면 받은 거 돌려줘야지. 뭐?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심지어는 매수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 붙여서 이자. 왜? 돈 받으면 무조건 이자 발생하거든.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했지. 그거 할 때 꼭 기억한다. 그거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원상회복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이걸 양립주의라 하잖아, 그지? 근데 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을 손해배상 청구에 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네. 예?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네. 조심해야 된다.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소멸한 권리는 부활. 권리는 뭐? 부활. 여기서 꼭 낸다. 부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제 효과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요거 따로 낼 수도 있고 묶어서 이렇게도 낸다고. 그러면 이제 69번의 1번, 2번은 불효시행이 아무런 망신은 제한이 없고 조건 기한 붙이지 못한다. 그 다음에 2번 당사 일방 상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야 한다. 그럼 1번, 2번은 행사에서 나온 거죠. 지문. 3번은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치? 신뢰이익 없지. 그죠? 계약상의 채무 일부 이행이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당사는 각기 수령한 급부를 상대방에게 뭐한다? 반환하는데 뭐 붙여서? 이자. 물건 돌려줄 때는 무슨요? 사용료. 그걸 법정과실이란다. 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해제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아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주의? 양립주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꽉 돼야 된다. 이 두 개가. 이게 이제 오리지널 그 정통이다. 그 다음 계약금 틀린 거.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무슨 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 계약,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한다. 그죠? 무슨 상? 유상. 유상이면은 계약금과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지. 그럼 임대차는 유상이니까 해약금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해약금은 무슨 착수 전에? 이행 착수 전에 무슨 옥게? 자유롭게 하니까 이행 착수 전이기 때문에 무슨 회복이라는 문제? 제일 여러분 해약금에 한 가장 큰 특징이 이행 착수 전에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 착수 전이기 때문에 무슨 회복 없고 원상 회복 없고 제일 또 특징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그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끊고 허가를 받았다. 자, 허가를 안 받아도 아까 계약금을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허가 받으면 이제 오리지널로 가는 거지. 무슨 착수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허가 받았다. 이제 매매,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 거로 본단 말이지. 그러면은 무슨 착수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배액 포기하고 무슨 옥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허가 받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매매처럼 이제 매매 시작이 된 거로 본다고요. 무슨 착수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무슨 옥게 자유롭게 배액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게 틀린 건 몇 번? 4번.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틀린 건 4번. 5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체고하고 잔대금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죠? 이행 착수는 주로 누구에서 이루어지냐면은 매수인 중도금. 그럼 매도인의 이행 착수는 뭐고? 등기 서류 제공이거든. 꼭 조심한다고 줄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 체고하고 잔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것까지 줄치고 그거는 무슨 착수 아니다. 이행 착수가 아니다. 매도인의 이행 착수는 무슨 서류 제공이 이행 착수다. 등기 서류 제공이 이행 착수지. 매도인이 이행을 체고하고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무슨 착수가 아니다. 이행착수가 아니다. 그럼 매수인은 이행착수가 없는 한 매수인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배액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잘 나오는 질문이다 그거. 아까 대금 지급청구 소송 이행착오하면서 대금 지급청구 소송 제기한 것만 가지고는 무슨 착수가 아니다. 이행착수가 아니다. 그렇게 한다 이게. 그 다음 71번 갑은 을로부터 500평을 매수했는데 그중 100평이 을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이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기술로서 틀린 것. 제목 붙여라. 일부 타인의 권리. 무슨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500평 샀는데 10평이 다른 사람 거더라. 자, 매수인이 갑입니다. 갑이 선이라면, 자, 선이라면 무조건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 대금 감액, 하, 손해배상인데, 대금,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무슨 죄, 해제 외에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매수인이 선인 경우 끊고, 선이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럼 1년은, 이거는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 그 다음에 400평 토지만 가지고는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안 쓰고 갑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하면 이거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선인 경우에만 무슨 죄, 해제, 악일 때는 대금 감액만 하고 해제 못한다. 매수인이 악일 경우에는 무슨 감액만 있고 대금 감액만 있고 무슨 죄는 못한다? 해제 못한다. 선인 경우에는 이런 해제, 대금 감액 또는 해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100평 토지가 을 소유가 아니면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아까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있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담보 책임 나오면 항상 매수인의 상태가 어떠냐? 부부, 매수인은 악일 때도 담보 책임 있고 수량 부족, 용익적, 수량 부족, 용익적은 매수인이 악일 때는 아예 담보 책임 없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는 매수인이 악일지라도 선의하고 똑같이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렇게 세 부류로 딱 기억한다고 그지? 그 다음 72번 갑니다. 갑은 2억 원의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럼 자, 갑은 얼마짜리? 2억. 그럼 을은 토지와 함께 얼마? 을로부터 얼마? 1억. 그럼 뭐 토지는 대충 1억이고 자기 그럼 을은 얼마 붙여서? 1억 붙여서 주고 갑 2억짜리 갑 토지 이전 받기로 했다. 그럼 이 교환은 무슨 요식? 불요식. 매매하고 똑같다. 전형 유상 낙성 불요식. 그럼 이거는 교환이잖아요, 그지? 교환은 매매하고 똑같잖아, 그지? 근데 이제 1억 주는 거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을 적용한다, 그지? 그래서 어쨌든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은 서로 하자 담보 책임 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뭔다? 진다. 이렇게 쉽게 안 논다. 이거 완전히 이거 지금 이게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근데 제발 무시해도 좋겠죠, 그지? 그죠? 제발 좀 무시했으면 좋겠. 그 다음에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에 해당된다. 그지? 그 다음 또, 요 보충금 1억은 꼭 기억해야 한다. 매매 규정 적용한다. 무슨 규정 적용한다? 매매. 그 다음에 4번, 후,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 자, 을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는 갑은 을에게 여전히 보충금, 을의 보충금 지급의무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을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충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 인도 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은 원래는 박치기 박치기 무슨 치기? 박치기. 그럼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인도 받은 날로부터 뭐를 지불해야 된다? 이자. 무슨 치기니까? 박치기. 그 다음 73번 갑니다. 임대차 가장 잘못된 것.
여러분 1번 그 법조문 그대로 있는 거다. 책에 부동산 임차인은 자출치입니다. 반대 당사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요 내온다. 그대로다. 당사자 간에 무슨 약정이 없으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죠. 원칙 등기 청구권이 있다. 다시 무슨 칙? 원칙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자 토지 빌려갖고 건물 짓는다. 임대차는 등기하지 요거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죠? 그냥 오리지널 그냥 기본적인 정통 지문이다. 그죠? 등기하지 않아도 첫째 줄 등기는 무슨 차 등기 안 해도 임대차 등기하지 않아도 둘째 줄 등기한 때 하면 보존 등기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 보존 등기하면은 1승 몇 조? 2조 건물 보존 등기와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임대인은 수선 업무가 있는데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끊고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 다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끊고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OX, X. 자, 대략 있다, 있다, 없다, 없다. 동의 없이 전대를 가지고 해지해야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치? 꼭 기억한다. 다시, 요거는 뭐? 있다, 있다, 없다, 없다. 뭐 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반을 가지고 해지해야 전차인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거 4번.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뭐를 얻어?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 종료 시에는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뭐를 얻어? 동의. 그럼 이 부속물 매수 청구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놓? 빨리 까다롭다 이게 나와야지. 그지? 뭐 했다? 까다롭다. 요건 몇 개? 세 개. 동의 매수 1, 2, 무슨성, 독립성 3,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정가. 맞습니까? 자, 근데 이런 부속물 매수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그지? 근데 예외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반 하거나 오직 임차인의 특수목적으로 부속시킨 물건, 그 다음 무슨 가? 고가. 몇 개? 세 개. 무슨 불이행? 재무불이행. 임차인 특수목적, 그 다음 무슨 가? 고가. 그런 경우는 사세요 할 수 없다. 74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임차권에 여러분 동의는 무슨 요건이고 동의 임대인의 대항 요건 됐습니까? 동의는 누가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다시 뭐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다시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무슨 요건? 대항 요건이라고. 그럼 동의 없이 해도 계약은 그대로 뭐하다? 효고.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1번. 끝이네, 뭐. 맞습니까? 예. 다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그럼 자. 등기된 임차권입니다.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등기된 임차권이다.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X. 등기돼도 뭐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할 수 없다. 단지 임대차 등기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을 뿐이지. 등기된 그렇게 잘 나온다고 됐습니까? 등기된 임차권도 뭐 없이는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할 수 없다. 할 수는 있는데, 그지? 뭐,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75번 갑니다. 주택 갑니다. 옳지 않는 것인데 1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주택! 예, 핵심이다. 뭐 쓸데없는 거 찾고 있노. 주택인데 다른 주거와 함께 다른 목적으로 써도 적용합니다. 주택 주주만 붙으면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적용한다는다? 한다.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에 넣어? 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서 주거와 함께 주거 이 말은 주거와 함께 주거 외의 목적으로 써도 적용된다. 그다음 주택 매수인이 대항령이 있는 임차임을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무슨죄 해제 제목 붙여라오. 담보 책임 용익적 제한. 매수인이 샀는데 자기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없다.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에서 몇 번째? 네 번째지. 무슨적 제한? 용익적 제한. 그런 경우는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무슨죄? 해제. 매수인이 선이라야 용익적 제한은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만 담보 책임을 있는데 해제하고 손해배상 기간 뭐 조금만 기다릴 수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본문에 주택이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 확정 판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끊고 여러분 반대 의무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되겠습니까? 그럼 뭐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걸 제목 붙여라.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무슨 내 특례. 동시행이면 원래 비워줘야 되거든. 동시행이면 비워줘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내에서 특례에서 뭐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 그럼 요런 집행개시 요건이다. 요거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노? 전세권. 그렇지. 그렇게. 그래서 틀린 거 4번. 아니, 3번. 오늘 그저 계속. 3번. 틀린 거 3번. 4번. 갑니다. 주택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 끊고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법정갱신되면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자동갱신 세 개 같은 말입니다. 그럼 임대인은 몇 년 묵긴다?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하고 몇 월? 3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홀로 생활하던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자 상속인이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매춘은 이내 친족과 2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임차인 권리 의무 뭐한다? 승계. 근데 뭐하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매도 이내 1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76번 갑니다. 갑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 저당권이 설정된 을의 아파트에 됐습니까? 소액 저당권이 설정된 을의 아파트에 병이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에 을이 다시 정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재단권을 설정해 주었다. 빨리 이런 거 나오면 따 해서 빨리 순서 정해라. 1번 갑재단권, 2번 주택병, 주택병, 3번 정재단권. 정해졌습니까? 예. 1번 갑재단권, 2번 주택병, 3번 정저당권. 정해졌습니까? 예. 자, 근데 병이 아파트에 이사오면서 즉시 전입신고하였으나 확정일자는, 자, 중요한 거는 순서는 아까 이순이지만 무슨 일자를? 확정일자를 정보다 뒤에 받았다.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경매가 되면은 어느 거? 배당은 갑이 몇 순위? 1순위, 정은 몇 순위? 2순위, 병이 몇 순위? 3순위로 변한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받았다. 갑을 병의 법률관계 옳은 것.
갑의 저당권 신앙으로 경락되면 경락대금은 병은 누구보다 갑과 정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맞죠? 예. 병은 배당순위에서는 매순위로 변한다? 상순위, 그지?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병의 임차권은 갑의 저당권, 정의 저당권 모두 무슨 것? 깨끗. 말소가 매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 갑이기 때문에 무슨 것? 깨끗. 근데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병의 병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에 관하여 전액 배당받지 못한 때 잔액을 위한 경락인에 대한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배당 못 받았을 때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몇 순위라야 하노? 1순위라야 되거든. 그럼 이건 지금 1순위가 아니고 몇 순위이기 때문에 2순위, 무슨 건보다 늦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배당 받았든 못 받았든 전액 배당 못 받아도 무슨 것 깨끗.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매순위일 때는 1순위일 때는 배당 못 받았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매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니고 최초 저당권보다 빠르다 늦다? 늦다.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최초 저당권보다 뭐해야? 빨라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 경락인의 전액 배당 못 받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답니다. 그 다음에 병은 임차인입니다. 을이 반대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갑의 저당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그래서 자기가 1순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후순위 용익권자나 후순위 임차인은 선순위권자에게 변제하고 대위 변제하고 자기가 몇 순위로? 1순위 해갖고 대항력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병은 을의 아파트가 경락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요거 딱 76번이 요 우리 시험 스타일 비슷한 수준이다. 요렇게 읽을 때 잘 1점만 읽으면 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상가. 여러분 상가는 항상 여러분 어디를 기준으로 했냐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은 얼마고? 9억. 9억을 초과하면 상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9억을 초과해도 상가 있는 거 적용하는 거 딱 몇 개? 다섯 개. 세 개. 대항력 권리금. 다시 뭐? 대항력 권리금 3기. 3개지, 그지? 세 개. 다시 뭐? 대항력 권리금 3기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 표준 계약서. 되겠습니까? 예, 기억한다. 5개. 자, 지금 얼마고 그거? 10억. 하면은 원칙은 상가 적용되지 않고 상가에서 적용되는 거 딱 몇 개? 5개. 그러면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 요 10억은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제일 끝순위로 간다.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것도 없다. 경매했을 때도 뭐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 이런 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요거 잘 낸다. 여러분 상가는 그럼 나오면 뭐냐 뭐 9억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개? 8개 하고 권리금 하고 그거 난다.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기간 빨리 때라. 끝나기 6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손해배상 기간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하는 거. 되겠으면 종료. 자, 갑니다. 틀린 거. 그럼 9억을 초과해도 계약 갱신 요구권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아까. 갑은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한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오. 그 다음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됐습니까? 이거는 2년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왜? 상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6월은 갑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 됐습니까? 무조건 정한 기간 갑과 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 갑도 6월, 을도 몇 월? 6월.
1년 주장 OX, X. 상가 적용 안 되니까 계약 기간 정한 기간. 그 다음에 갑이 계약 갱신이 없다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압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거로 본다. 오. 자,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되지 않은 경우 갑은 X 건물 소재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요거는 상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경매로 매각되면 갑은 임차인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슨 채권으로 변한다? 일반 채권 끝순위. 우선 변제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꼭 돼야 됩니다. 요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항권. 여러분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뭐 50세대가 살고 있다. 이 아파트가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무슨 건? 대지권이라는 거지. 대지권은 뭐로 나타난다? 지분. 그치? 알죠, 그죠? 민법에서 대지권 잘 안 내고 공용 부분을 가지고 내고, 대지권은 어디서 내느냐 하면은 등기법에서 낸다. 꼭 낸다. 대지권은 그럼 이 아파트 101동이 있는 토지는 뭐 한 필지일 수도 있고 여러 필지일 수도 있고 한 필지의 뭐 일부일 수도 있다. 그래서 대지상권은 여러 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대지상권을 분리처분금지의 특약은 주어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구분 소유든 대지권이든 다시 뭐 구분 소유든 대지권이든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다. 뭐 없이 사망했다?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자 지분은 뭐 국유 국가에 기속합니다.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유자인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나눠 가지지만 집합 건물에서는 무조건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면은 누가 가져간다? 국가.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가 두 개 이상 전유분을 소유한 때 각 전유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상권을 가져는 전유분의 면적비율. 그 다음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은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 공유자는 나누자 할 수 없다. 집합 건물이 있는 토지가 공유다. 공유자는 토지 공유자는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79번 가등기담보. 여러분 만약에 가등기담보는 여러분 가등기담보권자는 변제기 이후에 실행을 통제해갖고 매달 2월 땡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하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하는 걸 무슨 청산? 기속청산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가등기담보권자는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매 신청하면 가등기를 무슨 권으로 본다? 저당권. 그래서 잘못된 것 1번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다시 뭐 담보 가등기는 반드시 청산해서 담보권을 실행 OX, X 요거 청산 절차에서 담보권 실행 이걸 무슨 청산? 기속 청산만 해야 된다. OX, X 경매 신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 내용이지 뭐. 너무 쉽다 이런 거 나오면은. 근데도 시험에 나오면 이게 안 보이거든. 아 이게 막 멘붕, 그지? 갑자기 멘붕이 오면은 반드시 청산 절차가 아니고 요거는 청산 절차 하면 빨리 기속 청산 또는 빨리 경매 청구. 경매 청구 하면은 변제기 이후에 경매 청구하면은 가등기를 무슨 권으로 본다? 저당권. 그 다음에 2번 채권자가 목적물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끊고 이건 귀속청산. 무슨 청산? 귀속청산.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 평가이고 채무자 등에 통지하여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매달 2월. 요 2월은 강행규정이다. 요거 2월 생략하기로 하는 약정, 청산 절차 거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청산하면서 이런 청산 절차 거치지 않기로 하는 약정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담보가 등기가 격려된 후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고 담보부동산에 이미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격려된 경우 끊고 요 먹고 양도담보 요거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무슨 담보? 양도담보 이런 경우는 채권자는 청산기간 후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무슨 시?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절차 거쳐가지고 청산금을 지급을 하면 이미 소유권 이전돼 있기 때문에 4번은 무슨 담보 빨리? 양도담보 이미 소유권 이전돼 있기 때문에 절차 거치고 무슨 금 지불하면은 청산금 지불하면 무슨 시? 적시 그 다음에 5번 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담보가등기 권리자의 통지된 청산금 평가 범위 내에서 청산금 지급 시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 범위 안에서 청산금 자기 달라 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금을 달라? 청산. 누가? 후순위 권리자가.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80번. 갑은 세금 등의 문제로 그 소유권을 부동 당분간 친구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기로 을과 약정한 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타당하지 않는가? 그럼 제목 붙여라. 어? 뭐가? 80번. 80번. 아, 명의신탁인데 뭐냐고. 유형 중에 유형 세 가지, 배제 네 가지, 특례 세 가지 있잖아요. 어? 그렇지. 금방 누가 이자라 했노? 추합격. 이자가는 명의신탁이지. 그게 딱 돼야지. 그거 돼야지. 그거 안 되고 읽으면 이미 끝나는 거지. 일단은 앞으로 집에 가서 됐습니까? 다른 문제집 풀 때 무조건 제목 보고 이게 뭔지부터 한다. 지문 자꾸만 보려고 하지 마. 그거부터. 그럼 이것도 딱 볼 때 실제 시험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딱 문제 보면서 이 제목을 보면서 제목 이게 딱 하고 읽어야지. 그냥 쭉 읽다 보면 다시 읽고 다시 읽고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거는 무슨 자가는 명의신탁? 이자. 1번. 1번. 원래는. 1번. 핵심 단어. 그렇지. 해지 없다. 왜? 약정은 무효니까. 여섯 자. 명의, 신탁, 약정은 뭐니까? 무효니까. 뭐 없다? 해지 없다. 해지하고 없다다. 해지하고 없다. 그래서 맞다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갑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있지. 소유권 이전.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구할 수 있다. 이전 등기 구할 수 있다.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 근데 이건 왜 없다냐 하면은 뭐하고? 해지하고 때문에 없다다. 해지가 아니고 무효로서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해지하고 없다. 그래서 맞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맞다다. 1번 맞다. 왜? 왜 없다 했는데 그냥 여러분 부당이득으로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 무효로서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지. 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인데 그럼 없다 하면 틀려야 되는데 없다 했는데 왜 맞냐고 뭐 때문에? 해지 때문에. 그렇지. 뒤에 해설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해설을 안 봐갖고 잘 모릅니다. 저는 해설을 안 보거든. 그 다음 2번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대하여 을명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아까 이렇게 말소 청구해서 또 찾아와도 좋고 무슨 명의 회복으로 찾아와도 좋다. 진정명의 회복으로 찾아와도 좋다.
그럼 을이 돈이 쪼돌려 매수인을 물수한 건데 제3자 병에게 상당하고 매우 등기까지 넘겨줬다면 갑은 병에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빨리 해설해라. 제3자에게 넘어갔다 무조건 뭐하다? 유효. 뭐 여러분 가담법에 아니 실명법에서는 제3자에게 넘어갔다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걸 기억한다.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 4번 위 3의 경우 병이 을과 매매 계약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갑과 병에게 갑은 병에게 대항하여 명의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여기 줄 차야지. 어디 줄 차야 되노? 갑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단순한 악이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근데 병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또는 통정 하면은 무효. 무슨 것 가담? 그냥 통정하지 말고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적극 가담하지 않으면은 제3자는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만약 그 밑에 바로 나오잖아. 병이 소문을 듣고 을에게 찾아와 을의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 무슨적으로 권유? 적극적으로 권유하면 몇 조? 103조가 되면 병은 비로소 취득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 저희 오늘 이제 저번 주 확 쉬다 보니까 그 앞에 게 첫 번째 게 완전 효력이 없어졌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 이래 이해하면서 여러분 제가 문제 푸는 게 이런 형태로 푼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문제 집에서 풀 때도 여러분 꼼꼼히 따져가지고 끊어가지고 안에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문제를 풀면은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60점 넘어간다. 그럼 뭐 기출 문제를 푸든 다른 문제를 풀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다음 주는 3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